자, 그래머 20쪽 핵심 체크. 관련해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The woman wearing glasses is my teacher. 그래서 안경을 착용 중인 그 여자분이 나의 선생님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거 쳐다보고 요거 쳐다본 다음에 who is that? The woman who is wearing glasses is my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glasses가 복수라고 해서 glasses are my teacher. 안경이 나의 선생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후치 수식 뒤에서 꾸며주는데 the woman wearing glasses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is my teache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actor had his arms broken in the accident. 자, 그래서 위에 문제하고 비교하면 위에는 현재 분사 ing형으로서 The woman is wearing glasses가 성립하죠. 그 여자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The woman is wearing glasses가 가능하니까 ing형 현재 분사가 와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the actor had. 자,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그 배우가 가지게 되었는데 뭘 가지게 됐냐면 his arms, 팔을 가지게 됐어요. 팔은 팔인데 뭐된 팔이냐? Broken in the accident. 그 사고에서 부러진 팔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배우가 그 사고에서 팔이 부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관계를 보면, 브레이크, 원형의 브레이크니까 관계를 보면, his arms가 그의 팔이 뭔가를 부러뜨리고 있는 게 아니고, 당했죠. 그래서, 여기 head가 과거니까, his arms were broken. 그의 팔이 부러졌다. his arms were broken이지, his arms were breaking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PP형으로 써와야 되겠고, 마찬가지 his arms 쳐다봤고 head 쳐다봤으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 먼저 대답해 봅니다. which were가 생략됐죠. The actor had his arms which were broken in the accident.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 후치 수식에서는 이와 같이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거 다시 한번 짚습니다. 자, 다음은 원급 비교에 관련된 핵심 체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오늘이 바람이 분다라는 거, 오늘은 바람이 분다라는 거. 그래서 today is windy. 일단 이렇게 하면 오늘 바람이 분다인데, 그러면 어제만큼 하고 싶으면 as windy as yesterd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oday is as windy as yesterday 해서 다 써먹었네요. 그 다음에 그 램프는 의자만큼 크진 않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번엔 not이 들어가는 거죠. not이 들어가면 앞에 as 대신에 so를 쓸수 있는데 여기 so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lamp. 그 다음에 줄여 쓴거 없으니까 is not. 그 다음에 tall이라는 형용사 썼네요. is not so tall. the lamp is not so tall. 그 다음에 뭐 as the stool 하면 되겠네요. as the stool. the lamp is not so tall as the stool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은 as도 써도 되고 so도 되는데 so가 가능한 이유는 부정어에 not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표현 또 램프가 덜 크다. 1번 램프가 덜 크다. 마음속으로 먼저 만들어 봅니다. 램프가 덜 크다. 열등 비교였죠? 그래서 the lamp is less tall. 자, less tall은 비교급인데 열등 비교고 뭐 보다를 붙여야죠. than the stool. 그게 같은 거 하나. The lamp is less tall than the stool. 그 다음에 stool이 더 크다라는 표현, the stool로 주어가 바뀌죠. So stool is taller than the lamp. 이것도 같은 표현. 두 번째, 우등 비교라고 하죠, 이름은. 그러니까 열등 비교 의미로 얘기하면 덜 어떠어떠한 이고요. 우등 비교는 더 어떠어떠한 이런 것들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확인 문제. Pacers are experienced runners and they help.
도와주죠. Other runners to manage their race better. 오케이. 좀 맞는 얘기죠? 페이스들의 자격 조건은 숙련된 주자들이고 and they help to manage 되고 없어도 되죠.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그 다음에 each pacer runs at the same speed가 아니고 at the different at different는 더가 필요 없죠. at different 하고 그 다음에 speed가 많으니까 speed 이렇게 하고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F고요. Runners can choose a pacer depending on their target finish time. 그래서 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페이서 한 명을 뭐에 따라서 그들의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 맞는 얘기고요. Runners keep track of the time이 아니고 여기는 pacers로 바꿔야 되겠죠. Pacers keep track of the time. 페이서들이 시간을 계속해서 확인한다. Keep checking the time. F고요. The runner can achieve. 주자가 성취할 수 있다. His or her goal of finishing the marathon in a particular time more easily by following a pacer.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그래서 페이서를 따라감으로써 더 쉽게 특정한 시간에 마라톤을 끝내겠다라는 동격의 오브 뭐뭐라는 골 목표 이렇게 해서 골 오브 뭐뭐뭐 하면 뭐뭐라는 목표 이런 식으로 전치사 오브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성취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T죠. Pacers run to run, win이 아니고 Pacers don't run to win. 달 이기기 위해서 뛰는 것은 아니다. 틀린 고친 부분이 있으니까 F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일시정지 하시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볼 부분들 형광펜 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pit crews in car racing.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pit crew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people behind a player, players, people behind the players. hidden people in sports죠. So pit crew도 hidden people in sports다. 스포츠 종목 중에서 car racing을 예로 들고 있고요. You may only see the car and the driver during most car races. But there is a team behind the driver. 네, 버스로 연결됐죠, 두 문장이. 네,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뭐뭐일지도 몰라. 허락과 추측 중에서 추측이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might라든지 can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마 오직 볼 수도 있겠다. The car and the driver.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during most car races. 대부분의 자동차 경주 시합 동안. But, 그러나 there's a team. 팀이 있죠. Behind the driver. 그 드라이버 뒤에는 운전사 뒤에는 팀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팀이 존재한다 하고 그 팀은 This team is called. 불린다. Pit crew. Pit crew라고 불린다.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볼지도 모른다. 뭐 only를 넣어서 얘들만 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눈에는 얘들만 보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during. during 뒤에 them이죠. during 뒤에는 안만기봤자 it이나 them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뭐만 올 수 있다. 명사만 올 수 있다. 오케이. 동안 3종 세트 아시죠? 3일 동안 for 3 days. 그 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중에서 during them. 그것들 동안 겉동안이니까 during 꼭 써야 되겠고요. But 그러나 그러니까 얘들만 보일지도 몰라. 대부분의 시합 동안에는 but there is a team. 팀이 존재한다. behind the driver. 그러니까 영광은 드라이버가 느리지만 드라이버가 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람 팀이 하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this team is called. 그러니까 이 팀이 불린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a pit crew, pit crew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레이서,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pit crew가 뭐 누구 뒤에서 드라이버 뒤에서 받쳐주는 팀이라는 얘기죠. 여기 is called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택했고, 그 다음에 수동태죠. 자, 그 다음, 다음 내용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 일단 보겠습니다. A pit is a place on the side of a track, racetrack, and drivers stop there several times during a race. 일단 요까지 한 호흡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pit crew라고 불린다, 이 팀이 pit crew라고 불린다 했으면 다음 이어질 문장은 pit crew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보통 이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pit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a pit is a place, pit은 장소인데 어떤 저 전치사구가 후치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끌고 다니고 있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후치수식이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On the side of the racetrack. Racetrack 뒤에, 측면에 있는 장소다. 됐습니까? 그래서 racetrack 측면에, 옆에 있는 장소다. Pit이 뭔지에 대한, pit에 대한 정의죠, 정의. Pit은 On the side of the racetrack. Racetrack 옆에 있는 장소인데 And driver stop. 운전자들이 멈춘다. There, 거기에. 거기 뭐 거기에는 at the pit이죠. At the pit. There는 만들어질 때부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여서 명사를 붙여야 되겠죠. At the pit. 그래서 운전자들이 at the pit에 멈추는데 그 다음에 how many times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Several times. 그래서 뭐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이런 뜻이죠. 여러 번. 뭐 several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보다는 많고 a few보다는 많고 그다음 many보다 적은 그런 느낌일 때 several 쓴다 했고요. a few, several, many의 공통점은 다 books가 오는 복수명사 여기 times 번 횟수죠. 여러 번 멈추게 되는데 뭐 그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how often에 대한 대답 several times 있고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during a race 마찬가지 어떤 안만 길어봤자 겉동안이죠. 그래서 race 하는 동안 during a race 동안 several times at the pit에 드라이버들이 스탑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다음 이어질 문장은 당연히 여러 번 멈춘다 했으니까 여러 번 멈추는 뭐 이유를 설명할 만한 그러한 문장이 와줘야 될 텐데요. 그래서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is to check the car and change the tires. 그래서 이제 pit crew가 하는 주된 업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문장이죠. 주된 업무 누구의 of the pit crew, pit crew의 주된 업무 안만 길어봤자 얘가 주어고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 is가 자연스럽게 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 pit crew의 주된 업무 두 가지를 and로 연결해놨어요. and로 근데 여기에 이걸 병렬구조라고 하는데 병렬구조의 첫 번째에 to 부정사가 왔죠. to do가 왔죠. 그러면 두 번째도 to do가 와야 되는데 to do가 반복될 경우에는 to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했고요. 그래서 pit crew의 주된 업무는 자동차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타이어를 교환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그래서 what is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 to check the car and to change the tires 차를 확인하고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change the tires 타이어를 교체하는 두 가지 일이 메인 조합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쭉 얘기하면 메인은 major로 바꿨을 수 있겠죠. 주된이란 뜻이니까 major job, main job, primary job 이런 것도 있고요. primary job, main job, major job, 주된 업무라는 의미. 예, 그 다음에 여기에 to check이 되면 여기에 모두 가능하다 checking도 가능하고 앞에서랑 똑같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확인하다 여기까지 확인하다 확인하는 것 명사적 용법 앞에 비동사 붙여서 확인하는 것이다니까 명사적 용법으로서 보호의 역할하고 있고 checking 되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여기 checking을 썼다면 여기는 반드시 changing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동명사로 보호를 삼았다면 여기도 동명사로 보호를 삼아줘야 돼요. Changing the tires, checking the car and changing the tires 이렇게 가져야 되겠고 여기에 to check이 왔을 때는 to check, to change 여기에 change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anging tires is especially important.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왜요? 라고 물어볼까봐 because the tires wear out easily.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버리기 때문에 in a high speed race 고속의 스피드, 고속의 레이스에서는 easily하게 wear out 해버리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자, 여기 몇 가지 설명할 거. 자, changing the tires 의미가 타이어 교체하는 것이니까 앞만 길어봤자 tires 쳐다보고 day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어울리는 is가 꼭 와줘야 되겠고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동명사 주어가 되면은 당연히 to 부정사 주어도 되겠죠. To change the tires is especially important. 뭐 especially라는 부사 특히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어떤 어찌 중요한 특히 중요한 타이어 교체가 특히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because 자 because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because하고 because of를 비교하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걸로 보면 because는 while 같은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는 during과 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because of 뒤에는 is이나 them으로 안만 길어봤자 명사밖에 못 오고 while 뒤에 누가 다 오듯이 because 뒤에는 반드시 누가 다가 와줘야 되죠. 주어동사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because of 같은 거나 because of 안 되고 because of 안 되면 due to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owing to도 안 되겠죠. 반면에 because가 뭐뭐이기 때문에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since라든지 또는 as 같은 것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as the tires wear out easily. 다음 wear out. 저 wear가 우리가 보통 입다란 뜻이지만 닳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wear out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 버린다란 뜻으로서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입다란 뜻하고 wear가 입다란 뜻도 있지만 닳다란 뜻도 있다. 마모되다란 뜻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easy가 아니고 이 자리에 easy 따위가 와서는 안 된다. 저 왜냐하면 wear out을 꾸며줘야 되고 wear out은 동사니까 어찌 하답니까? 어떤 하답니까? 어찌 닳다 쉽게 닳다 쉬운 닳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부사 올 자리지 형용사 올 자리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전치사 또 붙였습니다. in a high speed race 고속의 뭐 레이스에서 쉽게 닳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가 특히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좀 이어가도 되겠어요.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여기 지금 뭐 줄 바꿈 돼 있는데 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pit stop에 대해서 A pit stop can be as short as 2 seconds. 그래서 pit에 멈추는 시간은 2초만큼 짧을 수도 있다. 2초 동안 모도하고 모도하는 건 엄청난 거죠. check the car하고 change the tire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pit crew가 해야 될 2초 동안 윙 윙 뭐 이런 소리 나는 거 뭐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순식간에 타이어 갈고 엔진 이상인지 확인하고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 짧으면 짧을수록 더 시간 단축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핏 크루들이 빨리 협동을 해서 그 체크와 changing the tire, checking the car와 changing the tire 얼마나 how fast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아주 관건인 거죠. 2초만큼 빠를 2초만큼 정도 길이가 될 수 있다. 뭐 이거의 주요 문법인 원급 비교 나왔고요. 2초만큼 짧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뭐뭐일지도 몰라. A pit crew maybe can be as short as 2 seconds고요. 그 다음에 또 원급 비교 또 나옵니다. And there are as many as 20 members on a crew. 그래서 한 pit crew 속에는 몇 명이 있을 수 있다. 20명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as many as many가 왔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members 복수와 같은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그래서 20명과 같은 수에 뭐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and there are 20 members on a crew 해도 되는데 그냥 there are 20 members on a crew 해도 되는데 as many as를 집어넣어서 약간 20명과 같은 정도 숫자 그러니까 뭐 딱 20명이 아니고 뭐 20명 정도 되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 또 하자면 there are about 20 members there are around 20 members 이런 것을 as many as라는 원급 비교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전치사 이번엔 on이고요 crew에 할 때 on을 썼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접속 부사죠. 결론 그래서 뜻은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as a result 라든지 so도 물론 가능하고요. so 그 다음에 thus th us
다음에 consequently 같은 것들 고등학교 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consequently, as a result, so, thus, therefore. 그러므로 자, 2초만큼,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20명이 합심해서 일해야 되니까 완벽한 협동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therefore 뒤에 나오는 겁니다. 2초만, 2초만큼 짧을 수 있고요. 20명 정도 있어요. 그러므로 a pit crew has to work. 일해야만 한다. In perfect hammering. 어떻게? 완벽한 조화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막 손발이 착착착착 하면 척척척 2초만에 해내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겠냐? 그래서 has to를 넣어서 의무, must로 바꿔 쓸 수 있고요. must work. 그 다음에 in a perfect harmony. 통째로. 그러니까 완벽히 조화롭게 라는 how에 대한 대답 부사입니다. 어찌 일해야만 한다? In perfect harmony로 has to work. 일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he Pit Crew가 여기서는 단수 취급, 하나의 팀을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day가 아니로, 아니고 it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have to가 아니라는 거, 하나의 혼연일체된 단수의 한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거, 여기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수 취급, 분명히 단수 취급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 driver may get all the attention. 그래서 드라이버가 모든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추측의 가능성에 may니까 can으로 계속 바꿔 쓸 수 있고요. can get, may get all the attention. but 그러나 as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as 하면 세 가지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시간에 as 그 다음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reason 이유의 as time as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이 라는 뜻일 때는 manner 방식의 as라 하죠. 여기는 이 뜻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race is won. 그래서 그 경주가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가 승리되어진다 수동태 표현이고요. b plus pp in the pit 어디에서 pit에서 pit에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냐에 달려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돋보기 살펴봤고요. 전체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첫 문장. 그래서 뭐 오직 드라이버와 차만 보일 수도 있어. During most car races, 대부분의 car races에서는 but 팀이 있다. Behind the driver. 드라이버 뒤엔 팀이 받쳐주고 있다. 첫 문장 이해됐죠? 그래서 이번 문장이 왜 나오냐? 자, 팀이 받쳐주고 있다 했으니까 팀에 대해서는 대한 소개합니다. This team is called a pit crew. pit crew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pit이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A pit is a place. pit은 장소인데 on the side of the racetrack. racetrack 측면에 있고 오케이, and 붙였습니다. and the drivers stop there at the pit에 멈춘다.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빈도 부사에 대한 대답 several times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during a race. race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하려나요? 머리가 안 좋잖아요?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pit crews죠. The pit crews. 뭐 pit crews 해야 되겠죠. pit crews. 그 다음에 어디에? In car races. car racing 해야 되겠죠. In car racing. In car races. pit crews. 첫 문장. 여러분들이 보일지도 몰라 얘들만 오직 보일지도 몰라 가능성과 오직 이런 말 들어가 있고요. 뭐랑 뭐를 드라이버랑 차만 보일지도 몰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뒤에 붙였는데 그게 어떤 것 동안이었죠. 그래서 전치사 during을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시합들에서 이런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볼지도 몰라 you may only see 였죠. you may only see what. 오케이, 그래서 the cars, the car and the driver 이렇게 되네요. the car and the driver.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during most car races 였죠. during most car races. but 그러나 팀이 있다. 존재를 얘기하니까 there plus be 동사를 써서 but there is a team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but there is a team. 어디에? 그 운전자 뒤를 받쳐주는 behind the driver. 됐을까? Okay. You may only see. 뭐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면 뭐 가능성의 may 그래서 허락이 아니고 가능성이니까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during 쓰는 거 얘기했죠. 어떤 것 여기에 is이나 them인데 이 경우는 them이죠. during them. 그다음에 전치사 아니 접속사 but 써서 팀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장.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수동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팀의 명칭을 얘기하는 뭐라고 불린다죠. 그래서 수동태 사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the team is called a pit crew죠. This team is called 수동태 사용한 거 pit crew라고 불린다. 자 다음 문장은 pit의 정의입니다. pit은 어디에 있는 장소인데 race track의 측면에 있는 장소인데 드라이버들이 거기에 멈춘다. 그 다음 how often에 대한 대답 얼마나 자주 여러 번. 그 다음에 언제 race 시합 동안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근데 어떤 것 동안이니까 또 during을 사용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it는 장소다. 그래서 a pit is a pla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pit is a place. place는 place인데 뭐뭐 옆에 있는 후치 수식 전치사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on the side였죠. on the side of a track racing track 뭐 race track였나요? on the race track까지 가면 되겠네요. on the side of the race track. race track의 측면에 있는 장소이고. 오케이 그리고 and가 붙죠. 이번에는 but이 아닙니다. and drivers stop there 나오죠. drivers stop there 거기에 멈춘다. stop there there가 뭐 대신 왔다는 얘기 했었죠. 거기에 멈춘다.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인데 여러 번이니까 several times.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a r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pit is a place on the side of the racetrack. 뭐 전치사 여기는 on이다 여기는 of다 이런 거 통째로 합쳐서 racetrack의 측면에 있는 후치 수식이고 which is가 생략됐다. that is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그 다음에 여기는 end다. driver stop at the pit다. 그 다음에 several times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during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그 다음 또 쭉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he main job이 나오는 거죠.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그래서 pit crew의 주된 임무 it is to check the car and change the tires. 그래서 차도 차량을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 여기에 to 있는 거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교체가 특히 중요한데 왜 그래요? 타이어가 in a high speed race에서는 easily하게 wear out 해버리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it stop이 can be as short as 2 seconds 2초만큼 짧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명만큼 사람이 많아 그러므로 이거 중요하다 했죠. 그러므로 완벽히 조화롭게 일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부분 드라이버가 모든 관심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듯이 레이스는 어디에서 결판난다? 핏에서 결판난다. 얼마나 pit stop에 그 시간을 shorten 시키느냐 짧게 만드느냐가 아주 관건이다 라는 쭉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the main job 이었습니다. the main job 됐습니까? 그래서 pit crew의 main job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확인하고 그 다음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것들 뭐 그 뭐 뭡니까 뭐 체크의 형태 그 다음에 체인지의 형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죠. 피크루의 메인 잡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 확인하는 것 선택했는데 이게 투두 했죠. 투두 했으니까 이것도 투두 또는 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가면 되겠죠.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is to check the car 차량을 확인하는 거 and to change the tire 해도 되는데 그냥 change the tire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of the pit crew의 main job it is to check to chan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교체하는 게 특히 중요 타이어 다음 문장에는 요거 대신에 는 것 만드는데 투두 대신 다른 형태를 쓰죠. 타이어들을 교체하는 게 특히 중요해 해놓고 왜냐하면 타이어들이 뭐 해버리기 때문에
달아버리기 때문에, 어찌 달아버리기 때문에, 쉽게 달아버리기 때문에, 언제 높은 속도의 고속의 레이스에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타이어 교체의 중요성.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ing 썼죠. 타이어 교체하는 거 특히 중요해. 특히 especially 어찌 어떤, 어찌 어떤 특히 중요한. 그 다음에 because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hanging the tires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 especially important 특히 중요해. 왜 그런데요? 타이어들이 닳아버리기 때문에 because the tires wear out. Because the tires wear out 해버리기 때문에 어찌 wear out 해버립니까? Easily하게 어디에서? In a high speed race에서는 그러니까 고속의 race에서는 in 전치사 in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찌 씌워야 된다. Wear out 탈타다. Because 대신에 because of는 안되고 due to도 안되고 as나 since 같은 것들이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얘 쳐다보고 어이구 이런 거 와도 되겠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연결이 매우 중요한데 다음 문장은 문법적으로 그 원급 비교가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pit stop 이라는 말이 나오죠. pit stop은 몇 초만큼 짧을 수 있고 2초만큼 짧을 수 있고 그리고 수명만큼 많은 멤버들이 어디에 핏 크루에는 있다. 핏 크루에 할 때 전치사 뭘 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자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핏 스탑이 2초만큼 짧을 수 있고 그리고 만큼이나 많은 멤버 20명만큼 많은 멤버들이 있다. 핏 크루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원급 비교 2초만큼 짧은 그 다음에 뭐뭐 할 수도 있다. may나 can 뭐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겠죠. 여기는 may나 can 있고 여기는 그냥 있다. 여럿이 있으니까 there is냐 there are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자 a pit stop 나가죠. a pit stop can be 그 다음에 원급 비교 as short as 2 seconds 나가죠. 2초만큼 짧을 수 있고 and 나오고요. and 있다 여러 명이 있다니까 there are 나오죠. there are 그 다음에 원급 비교 as many as 20 members as many as 20 members 그 다음 전치사 뭐였습니까? 전치사 owner crew였죠. owner crew. 오케이. 그래서 뭐뭐일 수 있다. 오케이. 메이로 바꿔 쓸 수 있니?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원급 비교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들이 있다. as many as 20 members owner crew. crew에는 20명만큼 많은 멤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다음 문장의 시작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우 짧고 사람은 많아. 그래서 연결하는 연결부사 그러므로가 나와야 되죠. thus, so, therefore, 뭐, consequently, as a result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크루 멤버들이 크루들이 이래야만 한다. 어찌 이래야만 한다.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래야만 한다 라는 문장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fore 그래서 the pit crew has to walk 나오죠. the pit crew has to walk 이거 단수 취급 그 다음에 완벽히 조화롭게 in perfect harmony perfect harmony로 뭐 요런 표현 통째로 전치사와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의문 표현 근데 단수 취급하고 있다. therefore 뭐 thus so 뭐 consequently as a result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 요거를 이 자리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문장 자체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들 대비하셔야 된다 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래야만 이제 마무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들이 모든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 뭐 all attention 이런 나오고요. but 그 다음에 뭐뭐 하듯이 접속사 뭘 쓴다라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race가 win을 합니까 win을 당합니까 라는 거 win을 당하죠. 수동태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driver can get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the driver can get may get all attention all the attention 하면 되겠네요. all the attention 모든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but 오케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as people say 하고 쌍따옴표 races are won 수동태 그 다음에 in the pit 나오죠. in the pit에서 결단난다 승리된다. 됐습니까?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심화 파트 오케이.
그래서 뭐 쭉 한번 볼까요? 왜 덜 돼 있지? Pit crew in car racing이었죠. 맞습니까? Pit crew car racing 맞나? Pit cruise였나? 아, Pit cruise네요. 크루즈. 여기는 복수를 썼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볼지도 몰라 the car and the driver를 드라이버와 아주 눈에 띄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합 속에서 할 때 during most car races. 그 다음에 이번엔 but이죠. But there is a team. 팀이 존재한다. 누구 뒤를 받쳐주는 behind the driver. 뭐 이게 뭐 이거 대신에 뭐 이과의 주요 문법인 분사의 명사 수식을 응용해 보면 드라이버 뒤에 팀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드라이버 뒤에란 말은 여기에 받쳐주는이란 말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받쳐주다는 서포트인데 꾸밈을 받는 팀이 서포트를 합니까? 서포트를 당합니까? 서포트를 하니까 ing형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Supporting the team, supporting the driver. 이런 응용하는 문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린다. This team is called 수동태. A pit crew. Pit crew라고 불린다. 오케이. 그래서 pit에 대한 정의. A pit is a place. 어디에 있는? On the side. 측면에 있죠. 뭐의? Of the racetrack. And the drivers가 거기에 뭐합니까? Stop하는 거죠. 멈추죠. Okay, there 뭐 대신 왔는지 먼저 얘기하면 at the pit죠. 그 pit에 멈추게 된다. Several times 여러 번.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during a race 시합 동안. The main job of the pit crew. Pit crew의 주된 임무는 is to check the car. 자동차를 확인하죠. And to change the tires. 타이어를 교체하는 거다. 타이어 교체의 중요성을 얘기한 다음 문장. 그래서 타이어 교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changing 또는 to change 된다 했죠. Changing the tires 단수 취급 is especially important. 특히 중요해. 왜냐하면 because the tires가 뭐 해버립니까? wear out 해버리죠. 어찌 wear out 해버린다? easily 하게. 어디에서는? in a high speed race에서는. 고속의 race에서는 쉽게 달아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because, since, as 시리즈. because of 안돼, due to 안돼 이런 것들. 달타, wear out. 그 다음에 a pit stop can be as short as 2 seconds죠. 내용 파악 as 2초만큼 짧을 수 있고 and 그리고 만큼 많은 there are as many as 20 members. 내용 파악 위에서 20표 났습니다. 20명만큼 as 20 members. 그 다음에 크루에는 on a crew 크루에는 20명만큼 많은 멤버들이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거 therefore, consequently 이런 것들. therefore, the pit crew has to work. 이래야만 한다. 완벽히 조화롭게 in perfect harmony. 하모니가 명사니까 여기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되겠죠. Okay. The driver may get all the attention. 모든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but as people say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 이번에는 딴 거 안 되죠. 말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말하듯이. 그래서 races are won in the pit. 피트에서 결정 승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